무대 커튼이 닫히고 예술 전시회가 중단되고 공연자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 내 일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주요 문화 주체들은 공연을 취소하고 그 나라의 예술 기관들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침략에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수도인 키이우를 포함한 그 나라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습니다. 초점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제재로 돌아섰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 또한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베니스 비엔날레와 TV로 방영되는 음악 대회인 유로비전과 같은 주요 국제 행사에 러시아를 대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팝부터 프란츠 페르디난트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과 공연자들도 그 나라의 공연을 취소하고 있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던 사람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넨 시장 디터 리히터의 성명에 따르면 위는 필하모닉의 러시아 수석 지휘자인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전쟁이나 푸틴을 비난하기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으며 그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문화부 장관인 올렉산드르 트카첸코는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문화적 제재를 요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예술가 갤러리 소유주 배우 음악가 및 영화 감독들의 단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기관들에게 러시아 연방과의 문화적 파트너십을 취소하고 자문위원회에 앉아 있는 러시아 국민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트 바젤과 칸 영화제를 포함한 주요 예술 행사에 러시아인들의 참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불량 국가입니다. 라고 청원서는 적혀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는 선전용으로 사용될 때 독성이 있습니다. 곰곰이 되지 마세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전쟁으로 모든 러시아인들을 문화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4월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러시아관을 큐레이션할 예정이었던 라이문다스 말라샤우스카스는 그 행사에서 철수했지만 예술계가 러시아 예술가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명령하는 현재의 고격과 예속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또한 러시아 사람들이 오로지 그들의 나라의 억압적인 정책과 행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쫓겨나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의 웹사이트에 있는 한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평하게 무너지는 분열을 피하고 대신 그들이 집에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 러시아의 예술과 예술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포럼이 있는 다단계의 형태의 연대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예술가, 문화단체 및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방식 중 일부입니다. 말라샤우스카스와 러시아 예술가 알렉산드라 스카레바와 키릴 사브첸코프가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를 사임했을 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명망 있는 예술 모임 중 하나에서의 러시아 연맹의 대표를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건축가 알렉세이 슈체프가 설계한 러시아관은 1914년부터 베네치아 지하르 등이 영구적인 고전물로 인연받아 문을 열어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연대 예술가들 중 일부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성명서에서 비엔날레는 이 고귀한 용기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각, 철치 및 공연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부첸코프는 인스타그램에 민간인들이 미사일의 공격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대피소에 숨어 있을 때, 러시아 시위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술은 설 자리가 없다고 썼습니다. 비엔날레 우크라이나관의 운명도 2월 24일 큐레이터들이 전시회의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하는 공식 성명서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그들은 키이우에서 예술품의 일부를 대기시킨 후 전시를 계속할 것이라는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시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표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순수한 생존권이 러시아에 의해 도전받고 있을 때 우리의 업적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크리에이터들은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극장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은 2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러시아 예술가 또는 단체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날 때까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의 예술가들과 예술기관들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따뜻한 우정과 문화 교류를 강하게 믿지만 우리는 더 이상 푸틴은 지지하거나 그의 지지를 받는 예술가 또는 기관들과 관여할 수 없습니다. 침략과 살해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질서가 회복되었고 복구되었습니다. 라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총지배인 피터 개브가 페이스북에 공유된 영상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메트로폴리탄이 현재 바그너의 로엔그린의 공동 제작이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모스크바의 볼쇼의 극장과의 관계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 3일 오페라 극장은 이번 봄말 메트로폴리탄에서 푸치니의 투란도트에서 타이틀로 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유명한 러시아 소프라노 안나 메트레코가 이번 시즌 또는 그 다음 해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이번 달에 공연하기로 예정되었던 시리히 오페라 극장의 성명에 따르면 그녀는 이제 예정된 모든 공연에서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메트로폴리탄과 오페라에게 큰 예술적 손실입니다. 겔브는 CNN에 대한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안나는 메트로폴리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들 중 한 명이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초 메트레코는 소셜미디어에 그녀가 이 전쟁에 반대하지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썼습니다. 시리히 오페라 극장은 그녀의 게시물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묘사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과 거리를 더 둘 수 없는 그녀의 무능력은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그것의 결정적인 비난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란의 스타들 중 한 명인 올가 스미르노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3월 16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대신 남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을 위해 춤을 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인인 스미르노바는 텔레그램에 그녀가 내 영혼의 모든 섬유를 사용하여 전쟁에 반대한다고 썼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러시아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 의해 재발행된 그 성명서에 썼습니다. 나는 항상 재능 있는 러시아인들, 우리의 문화적인 그리고 운동적인 업적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전후를 구분하는 선이 그어져 왔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머리 위로 지붕을 잃고 있거나 집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몇 주 전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군사적인 갈등의 진원지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계적인 재앙에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들 중 하나이며 다른 것들 중 백조의 호수의 제작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화적인 상징들 중 하나로서의 그것의 지위는 러시아 정부와의 얽힘 때문에 복잡합니다. 스미르노바는 백조의 호수와 시제를 포함한 많은 공연들에서 주요 역할을 맡기 전에 2011년에 명망있는 볼쇼이 발레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 그 극단과 함께 국제적으로 투어를 해왔고 아메리칸 발레 극장과 비엔나 독립 발레단의 객원 공연자로 출연했습니다. 3월 16일 교수일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은 스미르노바가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4월 초에 초연되는 레이문다 공연으로 그곳에서 데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발표는 브라질의 솔로이스트 다비드 무타 소아레스와 이탈리아의 수성 무용수 자코포 티시의 두 명 모두 사임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반영하는 공연 작품과 비디오 설치물로 유명한 현대 아이슬란드 예술가 라그나 크자르탄소는 2월에 모스크바의 새로운 GSE 박물관에서 그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CNN에 말하면서 그는 전쟁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전시회를 취소한 현지 러시아 예술가들의 용기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여기 아이슬란드에 있는 저의 아늑한 입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본보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최연소 예술가가 된 크자르탄소는 런던의 바비컨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시했습니다. 그는 예술가, 큐레이터, 추직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를 옆에 있고 푸틴 정권에 맞서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지만 예술가 자신들이 불매운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푸틴에 반대하지 않은 러시아 수집가들, 러시아 예술가들이 아니다. 푸틴을 지지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안전한 국가 그리고 전시장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반대파의 러시아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과도정주의자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러시아계 미국인 예술 수집가 다샤 주코바가 설립한 모스크바의 차고 현대미술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전시회를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예술가 앤 이모프와 영국 예술가 헬렌 마르텐의 작품을 포함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공연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박물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한 성명서에 우리는 그런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상이라는 환상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 방송 연맹이 비유이 러시아의 인기 있는 텔레비전 음악 경연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를 허용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와 25일 그 기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비유는 금요일 발표된 오성명서에서 올해 5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공연자도 경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전례 없는 위기를 고려하여 올해의 콘테스트에 러시아의 출품작이 포함되는 것이 그 대회를 평판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라고 성명서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억 8,300만 명이 시청했던 그 연례 대회에서 그것을 대신하여 공연할 공연자를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로는 모스크바의 유명한 볼쇼이 발레단의 레지던스를 취소했습니다. CNN에 제공된 성명서에 따르면 레지던스는 올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련인은 불행하게도 현재 상황에서 그 실주는 이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발레 극장이 예술가 거주지인 그 회사의 전 예술 감독 알렉세이 라트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전 회사를 위해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키우에서 자란 그 러시아 태생의 안무가는 그 이후로 그의 전체 창작팀과 함께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창조와 사랑과 절망 사이에서 완전히 갈팡질팡질팡했습니다. 라고 그는 타임즈에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라투만스키의 새로운 발레는 3월 30일에 개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영국의 마을 로센프턴에서 열린 러시아 국립 발레단의 공연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열린 왕립 모스크바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이 취소되면서 다른 여러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화 아카데미는 국제 영화 서킷에서의 상영을 포함하여 러시아 영화의 국제적인 보이콧을 요구하는 대중 청원을 세웠습니다. 유럽 영화 아카데미 EFA는 유럽 영화 시상식에서 러시아 출품작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로 응답했습니다. 유럽 영화 아카데미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영화 제작자들을 지지하고 연합하는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EFE는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맞서는 러시아의 용감한 영화 제작자들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잔인하고 정당화되지 않은 공격을 감안할 때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자매, 형제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하지만 영화제 석킷 내에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영화제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영화들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니스 영화제와 가장 권위 있는 영화 모임 중 두 곳인 칸 영화제는 러시아 영화나 영화 제작자들을 배제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신 두 축제는 크렘린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관리들이나 기관들도 참석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에서 공격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공식적인 러시아 대표단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있는 그 누구의 참석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요일 웹사이트에 게시된 칸의 성명서는 언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침략에 대해 시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는 현대 정권에 맞서 싸움을 중단한 적이 없는 예술가들과 영화 전문가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행동들과 연관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기관들은 러시아 과조정자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영국 의회 의원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영국 갤러리 그룹 테이트에게 러시아 억만장자와 푸틴의 동료인 빅토르 엑셀버그의 명예훼손 지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테이트의 대변인은 덱셀버그가 7년 전에 기부했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고 CNN에 말했고 테이트의 지지자들 중 누구에게도 영국의 제재는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 아트넷은 테이트가 타이틀을 취소했고 러시아의 알파뱅크의 회장이자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테트라 아뱅과도 관계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1일 왕립예술아카데미는 아벤이 왕립아카데미 신탁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술기관은 CNN에 보낸 성명서에서 현재 4월 중순까지 전시 중인 프란시스 베이컨 인간과 야수 전시회를 향한 아벤의 기부금도 불려줬다. 말했습니다. 이륙의 구겐하임도 은인을 잃었습니다. 박물관에 따르면 수탁자 블라디미르 포타닌이 사임했습니다. 과조정은 박물관의 오랜 지지자였고 이번 가을까지 계속되는 러시아 추상 개척자 바실리 칸딘스키에 대한 현재 전시회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포타닌은 수탁자에서 즉시 사임하기로 한 그의 결정에 대해 수탁자위원회에 조언했습니다. 구겐하임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박물관에 대한 그의 보호사와 전시, 보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지지에 대해 포타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구겐하임의 대변인이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구겐하임은 러시아의 침략과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전쟁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개가 진행됨에 따라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톱 이미지 2019년 8월 2일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볼쇼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